안녕하세요. 조니 대표입니다. 오늘은 단순히 주식 투자의 상식을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. 미국에서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요. 스타트업에 가고 싶어요. 그래서 큰 돈 벌고 싶어요. 혹은 월스트리트에 가고 싶어요. 금융 쪽에 가고 싶다 그러고요. 특히 이제 그 MBA 프로그램에 가면 대부분 그 증권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약간 틀린 것 같아요. 젊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 장래 희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의외로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멀쩡하게 학교를 다니다가도 중퇴를 하고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. 글쎄요, 저는 좀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. 왜냐하면 이 금융 쪽에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. 특히 높은 연봉을 원한다 그러면 오히려 금융 쪽에 관심을 갖는 게 훨씬 좋죠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금융권에 올까요? 저한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. 나 펀드 매니저 되고 싶은데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전공을 뭐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. 많은 분들이 오해라고 하세요.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나와야 된다든가 경제학과를 나와야 된다든가 그쪽 분야에 그 전공을 해야 된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일하던 미국의 그 회사는요. 그 제 옆방에 예를 들어서 다양해요. 직업이. 예를 들어서 물론, 경영학이나 이런 데 전공한 친구들도 있지만, 전혀 다른 걸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. 변호사를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의사를 하다가, 펀드 매니저 된 경우도 있고, 심지어는요, 제가 있던 방에, 얼마 멀지 않은 그 오피스에 있던 친구는 축구선수를 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학교 다니다가 또 다른 전공을 하다가, 그 진로를 바꾼 경우도 많고요.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그 펀드 매니저 되려고 그러면 꼭 어떤 특정한 그 분야에 전공을 해야 된다든가, 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선입관이기도 하고요. 근데 왜 다양한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된다는 거는 이론적인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. 이론적인 것보다는 훈련이고요. 그러니까 훈련, 그러니까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. 디스플린입니다. 장기 투자를 하는 그 훈련, 그 다음에 철학, 이런 커먼 센스죠. 투자는 커먼 센스다. 그렇게 어렵지 않다. 다만 그거를 지키려고.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훈련이 많이 받았느냐. 예를 들어 주식시장,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눈보라가 칠 때도 있고요. 또 날씨가 좋을 때도 있죠. 그때, 철학을 잊지 않고, 자기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. 이거는 반드시 어떤 특정 분야에 전공을 했다고 해서,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, 이 펀드 매니저, 아니면 애널리스트, 아니면 증권회사의 직업을 갖는 거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자산운용사도 더 많이 나와야 돼요. 미국의 경우는 약 만 개의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.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젊은이들이 금융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? 나는 학점을 얼마 받았다, 수능시험 얼마 받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겠죠?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? 어렸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경험하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시험이 있습니다. 그 자격시험을 미리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. 그래서 많은 지방에 계신 분들도 굳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이 투자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어디 한 곳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이 투자는 미리 경험해 보시면 나중에 펀드 매니저 되는데 훨씬 더 가깝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
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는 반드시 특정 전공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